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던 나는 35살 7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지루함과 뱃살만 늘어나던 중에 기술사를 알게 됐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기술사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배우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사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술사가 무엇인지, 두 번째, 기술사가 할 수 있는 직무는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술사가 된 후 주변에서 기술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기술사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사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나오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최고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가 자격 제도상 최고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자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기술사가 할 수 있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기술사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사 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Q넷에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9회차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했던 기술사 종목은 총 54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을 다음 회차인 130회에는 42 종목만 있습니다. 매 회차 시험 가능한 기술 종목이 다르니 종목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술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사의 직무도 기술사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에 따르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많습니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술사 특화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법이 나오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술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말 넓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입니다. 특히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특정 분야에서는 반드시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술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약 50에서 6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은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술사 전체 종목의 필기시험 합격 추이를 보면 합격률이 7에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종목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치를 보면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등 다른 자격의 필기 합격률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패에 따른 좌절과 분노로 이불킥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합격에 대한 절실함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합격의 결실은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추가적으로 기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응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위 두 가지 응시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요건 중 반드시 하나는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사가 된 이후의 삶은 그 전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사가 무엇이고 기술사가 어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사 법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술사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